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색소폰을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또는 색소폰을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이제 내가 어떤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레슨을 받지 못하고 배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색소폰 학교에서 야드 출판사라는 제 개인 이제 독립적인 1인 출판사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색소폰의 교재, 색소폰만 전문적으로 지금 28권의 악보집과 교재, 연습책 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저희가 그 위쪽에 지금 보면 색소폰 학교라고 돼 있는데 학교가 아니고요. 학교! 저기 지금 보여져 있는 그대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스토어에 들어가신다면 색소폰 관련된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네이버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또 쿠팡에다가도 색소폰 악보집, 색소폰 학교, 뭐 악보집 이렇게 검색하셔도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책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집 노래곡집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꾸밈음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꾸밈음에 대한 연습책도 있고 내가 어떤 뭐 기본 연습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뭐 찬양 악보집이나 뭐 찬송가 2조집 이런 것들도 상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책이 한 5권에서 6권 정도 원고 작업은 들어가져 있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교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이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다, 저러한 교재가 필요하다, 또 어떠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교재를 꾸준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소폰을 연습을 하시다가 아 내가 어떤 악보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좀 노래들이 모아져 있는 거 애드립 악보 그리고 내가 좀 악보를 잘 못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명 악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면 위쪽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시면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딱 그 색소폰 학교 저기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충분히 제가 거기다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넣어놨어요.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직접 주문을 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위에 지금 계속 달려져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에 관련돼서 꼭 그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경 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이 교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어떤 책인지 실물로 보고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 안 하시고 구경만 하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더 좋은, 더 멋지고 더 재미있는, 더 알짜배기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강의 또는 연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